그런 왕성한 활동량이 또 오늘 경기 역시 전반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는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이상엽이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박스 안쪽 띄워줍니다. 잡아놓고 슛 막아냅니다. 그리고 골! 선취 득점 기록합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자, 문진용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세컨볼을 취득하는 끝까지의 집중력이 보여지는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갔었던 파주시민축구단이 결국 세트플레이에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세트피스 득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골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파주시민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도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 서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넘어집니다. 주심은 반칙으로 선언하지 않았고요. 한 번에 전방으로 때려놨습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잡아냈습니다. 그 슛! 골!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도윤! 역시나 김도윤 선수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람을 이제 이용한 실수를 나타난 상황에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경태 선수가 나와서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김도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김도윤 선수입니다. 자, 김도윤 선수는 이렇게 되면 리그 두 경기 연속 득점 그리고 올 시즌 세 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네, 정말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에 류승범, 전정호 그대로 슈팅! 펀칭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자, 전정호 선수가 모서리 부근에서 자, 박스 안쪽! 마르코리 터집니다! 스코어 1-1! 마르코의 두 경기 연속 골이 터집니다. 자, 결국에는 마르코가 잠잠했던 마르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아직 73분이면 아직 이른 시간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더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정호 선수가 일단은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공간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마르코의 득점이 터지면서 후반전 73분 양팀에서 격차는 이제 단 한 점 차입니다.